달콤한 빵과 쿠키로 맛 이상의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머금어지는 이곳에서 달콤한 꿈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희망이라는 한 알의 씨앗, 레그렌네입니다. 아침 9시, 바쁜 발걸음들이 하나둘 한 곳으로 모이는 시간. 출근하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레시피를 공부 중인가 했더니 어딘가 익숙한 듯 두툼한 저 책의 정체는? 노란색 레몬의 이들. 시험이 가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레그렌네 직원들의 첫 일과는 성경 공부로 시작됩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경건한 분위기인데요. 직원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간단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전승 사회복지사고요. 사단법인 미랄천사 사무국 주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그렌네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미랄천사 산하기관이어서요. 제가 이제 사무국 업무도 보면서 또 같이 보호작업장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 기관이 뭐 기독교 시설은 아니고요. 단지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전부 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다 신앙생활들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성경 쓰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읽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작업장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일단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 같은 거 통해서 발음이나 이런 것들 부정확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소리를 내서 좀 반복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교정에 또 도움이 되고 또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친구들한테 좋기 때문에 일단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성경 쓰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글 쓰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물론 이제 글을 이제 삐뚤빼뚤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웬만해서는 다 이렇게 잘 정자로 잘 쓰거든요. 그래서 성경 쓰기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인지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나 그런 어떤 생활 습관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킹 작업에 돌입하는데요. 오늘 만들어야 할 쿠키를 반죽해 빚고 틀에 채우고 전문 파티셰 못지않은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둘 제품을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아프요. 뭐 찍고 있어요? 초콜릿 녹이고 있어요? 네. 앞을 찍은 거예요. 앞을 찍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치즈 딸새우. 치즈? 네. 예쁜 모양으로 빚어진 쿠키 반죽들을 오븐에 넣어 생명을 불어넣어줄 차례. 과연 어떤 결과물이 탄생할지 기대되는데요.
네, 네그레노는 불어로 씨앗이라는 뜻도 있고요. 곡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알이라는 뜻도 되고요. 이 회사명을 네그레노로 택한 이유는 그 작은 씨앗이지만 땅에 묻혀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커다란 작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뜻 때문에 네그레노, 즉 밀알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네그레노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 지금 우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별히 우리 자폐성 장애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남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남들과 소통도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보낼 데도 없고 그래서 시작한 게 레그랜드의 작업장을 직접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특별히 제과제빵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과제빵은 지금 보셨지만 알지만 종류가 많죠. 자폐 장애인들은 한 가지 집중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한 군데 집착하는 걸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과 제빵 쪽으로 저희들의 사업 아이템을 정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은 몇 명 정도? 우리 직원들이 10명이고요. 저 직업 훈련생 1명하고 총 11명의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3분, 그다음에 파티시에 2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부 16분이죠. 그러니까요. 네그레노에 채용된 장애인 직원들이 처음부터 제빵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드물 것 같은데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반복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반복시키고 잘못되면 시정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보통 쿠키를 시작해서 숙달하게 만드는 데는 6개월 정도의 소요가 맨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거 걸렸어요. 그러니까 인내, 사랑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울려 일한다는 게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이지 않으면 작업장이 이루어지기 힘들죠.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애들이 작업자들이 잘 못하니까. 그리고 또 비장애인은 장애인들로부터 거꾸로 배우는 게 많아요. 애들이 힘든데도 일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고 또 장애우들은 비장애우들한테 기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울 수가 있고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겠죠. 그럼 제과제빵 외에 또 다른 사업 분야가 있다면? 저희는 그 농사 체험장이라고 포천에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봄부터 가을 늦가을까지는 거기 가서 농사도 짓고 수확도 하고 거기서 나온 수확물로서 그 2차 상품, 3차 상품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그랜드만의 장점과 특별한 경영 방침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유일하게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데는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을 하고 일반인들을 위한 작업장인데 우리는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장점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주로 해서 생산하고 나아가는 작업장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로 인해서 발달 장애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우리 애들은 회사 오는 걸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9시 출근하지만 8시에 나오기 시작해갖고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일할 수 있는 일터, 그다음에 자기 통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좋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 오면서 제일 발전한 게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고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커진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직원을 선발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는 크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맨 처음부터 저희가 한 23년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다녔는데요. 거기 산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선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야 그 아이들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있고 또 산을 다니면서 체력이나 집중력도 많이 키웠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 보시면 되지만 직원들이 굉장히 대화를 잘하고 남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없지만 집중력하고 체력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들의 주기도 1단계로 체력, 2단계 직업, 3단계 부모 없이도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 앞으로의 소망입니다. 끝났는데 다음 뭐예요? 지금 뭐 어디 이제 가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
직장 생활의 꽃 점심시간. 오전 업무가 끝나기 무섭게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으로 회사를 나서는 직원들. 이럴 때 보면 여느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밥 먹는 게 좋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밥 먹는 게 좋은데요. 밥 먹는 게 더 좋아요? 천천히 가고 있으래요. 밥 먹는 게 좋은데요. 밥 먹는 게 더 좋아요? 네. 일은? 일하는 것도 재밌지 않아요? 일하는 것도 재밌는데요. 둘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거? 밥 먹는 거, 일하는 거? 일하는 건데요. 일하는 게 더 좋아요? 네. 밥도 맛있게 먹어요. 네. 제작진의 짓궂은 질문을 뒤로 하고 식당에 도착. 모두 맛있게 드세요. 점심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작은 공원으로 향하는 레그랜드 식구들. 주로 작은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장애인 직원들에게 적당한 운동은 필수겠죠. 이렇게 점심시간 틈틈이 함께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고 식곤증도 날려버립니다. 여덟! 아홉! 야, 다섯? 네? 뒤로 더 누워야죠.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다 했다.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진수 씨. 네. 피자 먹으려고 잇몸을 이렇게 했어요? 네. 운동하는 거 힘들지 않았어요? 안 힘들었어요. 피자 먹기 위해서? 네. 뿅. 뿅. 열심히 해서 다른 거 안 해도 돼. 이제 에너지도 충전했으니 다시 열일을 해볼 차례. 오전에 이어 오후 작업도 쿠키를 만드는 일로 시작됩니다. 눈대중이 아닌 정확한 계량으로 만들어지는 쿠키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지만 그냥 집어먹기엔 아까울 만큼 예쁜 모양을 갖춰가는데요. 한켠에서 완성된 쿠키를 포장하는 직원의 모습이 보이고 쿠키 몇 개씩 넣고 있어요? 몇 개씩 넣어야 돼요? 10개. 직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완성된 소중한 쿠키 한 봉지가 소비자에게는 어떤 감동으로 전해질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레그랜드에서는 제과 제빵 외에도 영농 사업, 그리고 이렇게 임가공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제빵 제조 실력 작은 공간에서 능숙한 손놀림으로 작업 중인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승환 씨, 엄청 잘해요. 네.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네. 저 지금 하이파이브를 줘요.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화이팅!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네. 또 만들어요. 여기 준환이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배트 수확했잖아요. 네. 배탈. 천천히 하나씩 나눠 먹어요. 알았죠? 네. 고된 작업 중간에 먹는 피자는 얼마나 꿀맛일까요? 맛있는 피자로 지친 오늘 하루를 달래보는 레그랜드 식구들. 이러다 피자 CF 들어오겠어요. 지금 피자 몇 개째 먹고 있는 거예요? 몇 개 먹었어요? 두 개요. 두 개? 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판이 다 없어졌어요. 이곳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RT 수서역. 레그랜드의 매장이 자리한 곳인데요.
그날 만든 빵은 그날 판매한다는 경영 방침으로 오전에 만들어진 신선하고 맛있는 제과 제품들이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베이커리뿐만 아니라 맛있는 차와 커피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어떤 메뉴인지? 네, 저희는 트윌 종류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검은깨 트윌이나 아몬드 트윌, 바나나 트윌이 제일 잘 나가요. 네. 하루에 손님은 어느 정도인지? 한 70명에서 많을 때는 100명 넘게 또 오실 때도 있고요. 네. 만든 제품이라 차이가 많이 나요? 아니요, 차이는 없어요. 네. 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자폐성 장애인 친구들이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더 놀라워 하시고 이제 더 많이 사가시기도 하세요. 네. 네, 저는 네그랜드 보호작업장의 원장을 맡고 있는 황은미입니다. 네, 네, 사회복지사이면서 장애인 재활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2012년부터 이제 법인에서 시작해서 네그랜드 보호작업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보호작업장 는 이제 장애인 복지 시설의 하나로서 장애인들을 보호하면서 이제 취업을 이제 지원하는 게 목적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설치 운영하는 것부터 저희가 조금 어렵게 이제 시설 인가를 받았고요. 시설 인가를 받고 나서도 장애인 편의 시설을 다 설치를 해야 하고 노후자 시설이면서 이제 근린 생활 시설을 같이 이제 중복을 해야 하는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용도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건 이제 건축법에 관련된 부분이라 이제 시군구에 보고를 하려면 이제 3,400만 원 비용을 이제 추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발달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부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제 보호작업장에서 이제 최저임금을 주기 이제 힘든 구조가 되어서 이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많이 받고 있어요. 많은 시설들이. 그건 이제 자폐성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만큼의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 제외를 받는 건데, 사실 그런 것도 요즘 이제 근로복지법으로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호작업장이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같은 보호작업장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국기 TV에서 나왔는데요. 쿠키 사셨는데 어떤 쿠키인지 알고 구매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맛있어 보이길래 밥 먹으려고. 쿠키가 전대성 장애 만든 손으로 만든 수제 쿠키래요. 아, 그래요? 다른 제품, 일반 시중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럼 안 먹게도 좀 조금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겠죠. 차별의 차이가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는 먹어봐야 알겠어요. 먹어봐야 알겠지. 어쨌든 뭐 장애인들이 만들었다 하면은 뭔가 좀 적응하게 안 했겠나 싶은데, 친환경적으로 안 만들었나 싶은데요. 일단 먹어봐야 알겠어요. 네그랜드는 앞으로 이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딱 한마디로 하면 장애인들이 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부모들이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네그랜드 직원들에게 한마디 말씀해주세요.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해 돈 많이 벌고 빨리 장가고 시집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그랜드에서 함께하고 있는 저희 장애인 친구들, 그리고 장애인 친구들 돕고 있는 저희 선생님들 모두 항상 너무 고생하시고 잘 이제 여러모로 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혼자 이끌어가는 레그랜드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도와주시고 더 성장하는 레그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나의 씨앗이 잎을 돋우고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레그랜드가 우리 사회에 심은 씨앗 하나가 꽃을 피우고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